자, 그 다음에 이제 자담용. 예. 로 어마무시한 거죠. 유황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120. 끓이지 않는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지 않고 다 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파란 통. 요거 110리터짜리 다 팔아요. 예, 17,000원 정도 합니다. 요런 걸 여러분 두 개만 사시면 돼요. 기계도 필요 없어요. 아주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예. 자, 간단하게. 유황, 가성소다, 천일염, 천명황토, 물. 딱 해가지고 비비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단순해. 그냥 업자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거 완전. 자. 자, 그래서 보통 500에 500리터에 요거 한병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500리터에 이건 다섯 병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병 소모할 때 다섯 병을 소모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유황 제재와 달리 이것은 비닐과 파이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박수 쳐야 돼, 박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황 제재가 문제가 된 심각한 게 뭐냐면 다 박살이 나는 거야. 다 사가. 근데 이건 그런 현상이 거의 안 생겨요. 만약에 제초매트를 쓰는데 그 위에다 뿌렸어 봐요. 다 쪼개졌어요. 예. 이건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외국 유명한 교수가 전 세계 농업은 자담유황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탄저병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탄저병을 잡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저병 제거가 돼요. 우리는 탄저병이 어떻게 잡냐? 걸린 탄저 걸린 거안 따네요 그냥 놔둬 다 하나도 안 따네 그리고 쳐버려 다 그럼 다 막혀 이 정도 효과예요 그야말로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보통 맨 처음에는 0.5 1000배부터 시작하면 1000배부터 그러면서 범위에 1000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포도 감 호박 이런 거 약간 민감하니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동계 방제용으로 석회 유황 합제 대신 쓰는데 우리는 석회 유황 합제 뭐, 한 말, 두말 쓰는 거 아니야. 과수하신 분들, 석회융합제 보르도에 많이 써서 다, 땅다 망가진다고. 우린 단지 5리터밖에 안 써요. 500에 5리터. 동계방제. 잘 돼요. 자, 저장기간이 없습니다. 이거 한병딱 만드는데 560원 들어갑니다. 560원.
20단 만에 이거 한 병 정도 들어왔어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이거는 친환경 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야. 살균제 더럽게 안 두고 생기고 해서 이걸 겁나게 많이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농약장사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건이 막 터진다고 지금. 유황 함량 25%. 예, 거의. 예. 자, 이게 작게 만든 방법 나와 있고요. 자, 절대로 저렇게 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약해서 파란 걸 쓰시길 권장하고요. 이게 이제 만들기 쉬워지니까 전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살균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회사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고, 야,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새끼들이 기능청 공무원을 압수해가지고 우리를 불법화시켰어요. 어느 순간에. 그럼 우리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 흰머리가 스트레스 받아 확 생기더라고요. 흰머리가 잘생겼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농촌진흥청과 싸우다가 죽어가는데 용감한 권선동 국회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일을 도와줘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올라갔어요. 권선동 국회의원이 공무원들 또 과장 그 새끼하고 몇 명 다 세워놓고 니들 왜 자담의 방식이 국제 룰에도 부합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앞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무런 명분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세상 이제 쉽지 않구나 어려워지는구나 우리가 또 미국에 또 강의하러 가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 상원의원 부인이 편지를 썼어 이만큼 니들 강의하고 다니지 마 죽어 이렇게 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이 새끼들이 나 죽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아 세상에 역사적으로요 뭔가 올바른 일 하는 사람 다 뒤졌어 다 일찍 뒤졌단 말 총마가 뒤졌단 말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많다가 야 그냥 혼란 까자 다 유튜브에 살아남으면 영원히 삼는 거 아니야? 최영상 죽은 관계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홀랑 다 까가지고 여기서 다, 지금도 독하잖아, 저거. 그거 제가 죽을 걸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 진짜요? 어차피 한 번은 되질 거 아니오. 예수님도 33살에 되졌는데. 응? 자, 그래서 이걸 다 까가지고 이제 다 공개를 해버리고 나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사람이 한 명도 안 와, 여기에. 그래서 폭사 또 망했어. 아연 복잡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취지를 공감하는 후원자들이 한 명 한 명 늘면서 지금 천 명 가까이 되지. 저기 붙어 있는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예? 감동 받으시면 그냥 막 그리고 저기다 붙으면은 요즘에는 부자가 된다는 썰이 있어요. 우리가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자당냄에 싸가지고 딱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이거 저희가 이거 원전을 팔아 이것도 안 팔다가 워낙 지역에서 비싸게 파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직거래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우리가 마진 조금 남깁니다. 네, 전화하시면 택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유황 만드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황을 갖다가 가지고 여기에 뭐 비소가 있어? 제동을 해야 돼? 법제를 해야 돼? 한때 그런 새끼들 판쳤죠. 요즘에 나와 안 나와? 제가 막 욕했거든. 개구라라고. 그게 팔 수가 없지. 자, 유황이 99.9% 유기농 허용된 거예요. 여기 중금속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냄새가 안 나요? 냄새 별로 없어요. 그. 이건 이제 소금하고 천매와 황토인데 넣는 이유는 이걸 넣으면 유황이 깨끗해지고요. 이게 녹아서 영양제가 돼요. 그래서 자담 유황을 치면은 때깔이 잘 나와 당도 올라가. 네, 자담 오일도 그렇고요. 자 넣고요. 자 가성 소다예요. 독물 아닙니다. 걔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 네. 이렇게 넣고요. 예, 물 있습니다. 물. 예. 네, 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영재. 이렇게 비비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여기 알루미늄은 안 되고요. 막대로 좀 하시면 됩니다. 막대로.
생각보다 유황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쳐서 따먹어도 과일에서 유황 맛 전혀 안 납니다. 아, 써보시면 되지. 우리 이걸로 닭이도 잡았어, 닭이.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비벼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녹는 거고요. 예. 그야말로 미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담식 농약은요 그냥 영양제가 돼요. 그래서 쳐보시면 알아요. 야, 남들 것보다 훨 낫습니다. 전체 만개시에도 가면 만개시에도 과수에서 과수에서 그게 얼룩 곰팡이 병같이 얼룩이 지는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자담 유황 쓰면? 네, 그걸 친절한 어떤 새끼들이 그래? 그거는요 물 문제예요. 물 문제. 물이 안 좋아서 약이 도포가 안 되는 거야. 얼룩이 생기는 거야. 예, 물이 안 좋으면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물만 사용하면 반드시 무슨 아니야. 동로가 안 생깁니다. 당연하지. 사람도 뭐 보시면 그냥 유황 몸에 되고 막.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막 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가 뿌렸더니 그냥 머리가 막 엄청 나가지고 난리 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따라하십니다. 와, 쉽다. 이렇게 쉬우니까 만들어야지. 살균제가 얼마나 비싸. 유기농에 관심 없어도 이걸 써야지. 예? 예. 자, 그래서 이거 한 병에 그냥 560원에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농약은 다 섞어봐야 그냥 2, 3천 원밖에 안 돼. 이게.